부탁할게 부탁할게 대답해 봐라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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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민호의 송민호 락비의 피오입니다. 나의 에센셜 무슨 뜻인가요? 나의 애끼는 센스 있는 셜록 홈즈. 오 역시 센스가 이쁜 거 귀여운 거 평소에 아끼는 애장품을 갖고 왔고요. 피오 씨 하나 보여주세요. 가장 자주 배고 다니는 가방입니다. 드리스 반 노튼 가방이고요. 파리 갔을 때 샀던 것 같습니다. 평소에 가장 많이 들고 다니고 이게 끈이 되게 두꺼워서 특이하고 좀 귀여운 것 같아요. 편하겠네요. 네, 많이 넣어도 안 무겁고 그리고 되게 커요. 이게 그냥 귀여워서 그냥 큰 가방을 좋아하진 않습니다. 그리고 이게 때도 잘 안 타고요. 어디다 그냥 이렇게 내려놔도 안 더러워져가지고 편하게 메고 다니는 것 같아요. 해질수록 더 멋스럽잖아요. 네. 카메라. 이야, 하셀블라드 X1D 중형 카메라의 혁명이죠. 필름 카메라도 있는데요. 필름 카메라로 찍는 게 가장 편하긴 한데 오늘은 뭐 애장품 공개한다고 챙겨왔습니다. 이거 무거워서 잘 안 챙겨 다니는데 특별하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원래 옛날엔 더 많이 찍었는데 점점 안 찍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똑딱이 이런 필름 카메라가 더 편해서 필름 카메라로 많이 찍고 디지털 카메라는 외국 나가거나 특별한 어떤 일이 있거나 누구 생일이거나 뭐 인생샷 이런 거 남겨주고 싶을 때 그럴 때 갖고 가서 찍어주고 그러곤 합니다. 최근에는 민호 생일날 가서 이 필름 카메라로 같이 사진도 찍고 친구들이랑 민호도 찍어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저의 애장품 역시 첫 번째는 가방입니다. 마르지엘라 비슷한 느낌의 빈티지. 뭐 낚았네. 네, 빈티지 제품 좋아하고요. 가방이 너무 해져서 너무 이뻐요. 최근에 좀 많이 착용을 했습니다. 저는 항상 좀 짐이 많아요. 그래서 많이 갖고 다니는 편이어서 좀 가방은 필수적으로 들고 다니고 포켓이 많이 필요한 포켓몬입니다. 그리고 민호의 애장품 귀여운 저는 항상 노트를 좀 갖고 다니는데 여기 귀여운 게 펜이 딸려 있어요. 펜을 이렇게 쏙 빼면 뀨! 와! 펜을 이렇게 쏙 빼면 펜을 이렇게 쏙 빼면 뀨! 와우! 네. So cute! 이런 노트가 있습니다. 이게 어떤 작가분의 오브제일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워서 메모를 한 번도 안 했고요. 사실 그냥 막 쓰는 이런 노트에 자주 메모를 하죠. 번뜩! 으앗! 그냥 급하게 뭔가 좀 적어야 할 때 아이디어 같은 거나 이런 거 위주로 가사보다는 이미지적으로 스케치를 해야 할 때 핸드크림. 오, 립밤인 줄 알았어요. 템버린즈 제품인데 후시팅 같네요? 뚜껑이 이렇게 달려있어서 편해가지고 이거 항상 들고 다녀요. 손을 많이 써가지고 손이 건조해서 이렇게 항상 합니다. 향 좋아요. 상큼한 향. 안경 귀엽다. 응, 되게 동그래요. 그래서 엄청 동그란 걸 찾다가 여기 앞에 이 부분도 귀엽고 그래서 심심하면 끼고 코 거는 부분이 되게 귀엽네요. 응. 맞춤이에요? 맞춤은 아닌데 잘 맞더라고요. 지금 쓰고 있는 게 제일 잘 쓰고요. 그 다음 자주 쓰는 안경입니다. 안경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언제 구매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최근에 샀던 것 중에 가장 예쁜 안경인 것 같아요. 저도 이 안경, 선글라스.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신 거 아니죠? 아니요. 일부러 쓰고 왔어요. 이 제품이 LA iWorks 제품인데 데이비 호크니가 가장 즐겨 쓰는 브랜드의 선글라스예요.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좀 낮에 이렇게 선글라스로 쓰다가 프레임 자체가 좀 데일리로 쓰기에 적합했는데 귀여워서 샀습니다. 매일같이 메고 다니는 앞치마예요. 이게 또 특이한 게 앞뒤로 이렇게 좀 있어서 레어템입니다. 작업을 많이 하면서 앞치마를 항상 필수로 좀 메고 다니는데 포켓이 항상 필요한데 포켓 보이네요. 주머니 넣고 포켓, 다니고 싶네. 포켓이 많아서 좋아합니다. 집에서 거의 메고 있어요. 명함 케이스 보면은 제가 속년이랑 극단에 속해 있어서요. 장난치고 싶을 때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줄 때 이렇게 드리곤 합니다. 안녕하세요, 극단 소년의 표준입니다. 이렇게. 여기 있는 이 소년이 우산을 쓰고 이렇게 2층에서 뛰어내리는 듯한 이런 그림을 민호가 그려줬어요. 그리고 장난꾸러기 가장 소년스러운 그림을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민호에게 부탁하게 됐습니다.
아, 이렇게 제 친구의 애정품을 보니까 굉장히 몸이 건조하네요. 아니, 원래 저는 자주 보니까 친구니까.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매일같이 보던 진짜 지훈이의 애정품이라서 특별할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여태까지 송민호, 티오 였습니다. 네, 여러분 바이. 지큐 가르디 에센셜 가르디라.